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설한품은 이익존망품 제7품입니다. 이때 지장왕보살이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구상의 중생들을 보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 쌓는 업보는 모두 죄업입니다. 방금 선행을 하고 복을 쌓고도 뒤돌아서는 금세 발심이 퇴보하여 다시 처음에 저속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탐진치만의 상태로 돌아가죠. 예를 들면 악연을 만나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면 악한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짊어진 채로 미끄러운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이 그 걸음이 점점 힘겹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치고 힘들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은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갈수록 깊어지고 무거워지죠. 하지만 이전에 작은 공덕이라도 쌓은 적이 있다면, 예컨대 부처님 전에서 공경심을 일으켰거나 부처님 전에 향을 올렸거나 부처님 전에 꽃 한 송이, 사과 한 개 또는 대추 하나리라도 공양했다면 선지식을 만나 깨우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선지식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선지식을 만난다는 뜻은 자비롭고 선량한 마음이 있고 지혜로우며 발심하여 여러분을 구하려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모든 부담을 전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식 자체가 거대한 공덕과 위력을 가졌기에 이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식은 친히 중생의 발을 받쳐주며 진흙으로 가득한 늪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늪에서 구해낸 뒤에도 반드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당부하면서 다시는 방금 걸어온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정말 상세히 설명하시죠. 이토록 무거운 정신적 멍해를 지고 사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죄업의 속박으로 인해 진흙탕 늪에서 허덕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습관적으로 악을 일삼는 중생은 대부분 작은 악행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큰 악행을 일삼습니다. 악이 계속 팽창하며 커집니다. 고추를 먹는 것처럼 처음엔 조금만 먹어도 맵지만 그 후에는 조금 더, 그 다음은 한 숟가락도, 그 다음은 한 국자도, 나중에는 아예 고추만 볶아 먹죠. 매운맛을 찾는 것과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갈수록 커지고 늘어나죠. 죄업이 갈수록 커지다 보면 한량없는 대죄에 이르고 곧 한량없는 죄업을 받습니다. 중생은 이런 습성이 있기에 임종 전 부모와 친척들이 이분을 위해 공덕과 복을 쌓아 좋은 곳으로 왕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공덕을 지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보살님의 상을 그린 초상화 중에 특히 서방 삼성을 보십시오. 초상화 속에 불보살님 머리 위에 여의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산계가 있습니다. 산계라는 것은 경전마다 번역된 명칭이 다릅니다. 번개라고도 부르죠. 사실 정확한 중문 명칭은 산계입니다. 존귀한 시문에 고대 제왕이나 공주, 고위관료, 성직자들이 밖을 나설 때 햇볕이나 비바람을 막는 용도로 쓰였죠. 존귀하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의미로 머리 위에 상서로운 상계를 드리웠습니다. 혹은 불보살상에 상계를 드리우거나 불상을 보호하고 불상에 장엄함을 더하는 거죠. 또는 불전에 등을 공양하거나 또는 이 지장경을 독송해도 되고 또는 직접 불보살상을 공양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자 앞에서 불보살님의 명호나 벽지불의 명호를 염송해야 합니다. 불보살님의 명호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자왕 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 부처님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등 부처님 용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벽지불은 어떤 분일까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초기에 선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대나한들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그분들을 전부 벽지불이라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명호를 잘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쉽게 알려주십니다. 불법 살림 명호를 독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호를 정확하게 독송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독송하여 임종을 앞둔 분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업을 저지른 중생들은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친인척이 대신 자비의 공덕을 지어주었기에 어쩌면 이런 악업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왕생한 이후 첫 49일 안에 여기서 49일 안에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성껏 왕생자를 위해 여러 선행과 덕을 쌓으면 왕생자는 영원히 악도를 벗어나 인간으로 또는 천상에 환생하여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왕생 후 첫 49일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덕을 지어준 현세의 가족과 친척들 역시 무량한 공덕과 이로움을 얻습니다. 지장왕 보살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 지장 보살은 오늘 이 법회에서 부처님과 천룡팔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등 모든 중생에게 권하노니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절대로 살생하지 말고 각종 악연을 짓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그릇된 종파나 귀신에게 청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생하여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망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생한 자에게 새로운 악업과 악연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인의 해탈을 위해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닭이나 양을 잡는 것도 살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업을 더하는 셈입니다. 고인에게 죄업을 더 얻는 격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죠. 만약 왕생한 망자가 생전에 여러 성근을 쌓았다면 천계 혹은 인간 세계에 들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가족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새로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왕생하는 자는 이로 인해 선악을 판별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생을 돕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임종을 앞둔 자는 정신이 혼미해져 반응이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할 때처럼 명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하기 어렵고 갈 곳을 헤맵니다. 결국 승천과 인간으로 환생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왕생 49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임종을 앞둔 자가 생전에 성분이 별로 없다면 자신이 저지른 악업의 정도에 따라 어떤 악도로든 빠질 것이니 어찌를 가족이 두고만 볼 것이며 심지어 더 많은 악업을 씌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왕생한 뒤에 살생을 하거나 귀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떤 곳은 친지와 친구들이 모여 제를 올린 뒤에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기도 하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가한 친척과 지인들을 대접하고자 하죠. 특히 과거 시골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중국, 타이완, 전부 비슷합니다만 누군가 왕생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변변치 않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와 양을 잡아 푸짐한 육식을 준비해서 장례식에 오신 분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은 산 사람들이 왕생한 자에게 악업을 더하는 일입니다. 왕생한 분께 아주 불리한 일이죠. 가족이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격입니다.
원래는 승천할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지장왕 부사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가 먼 곳에서 오느라 3일을 굶었습니다. 100근이 넘는 짐까지 지고 오느라 이미 무척 지쳤습니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오랜 이웃이 50분 정도만 더 들어달라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눈앞에 별이 아른거리고 다리가 풀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겠죠.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털끝만큼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했다면 그 선행으로 돌아오는 이로움은 모두 자신의 공덕으로 쌓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행들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장래에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법회에 참여한 한 장자가 있으니 이름은 대변이었다. 여기서 변은 논할 변입니다. 이 장자는 아주 오래전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무생법인은 무슨 뜻일까요? 불생불멸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순수한 진신 난에 가까운 상태로 이 땅, 이 세상과 수명을 같이 합니다. 또한 무용무구하고 대자대비합니다. 사실 벽지불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이 장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시기에 대법회에 나타났을 때는 부처님의 형상도 보살의 형상도 귀양의 형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비로운 노인의 형상이었죠. 그래서 장자라 칭합니다. 이 장자는 공손히 합장하고 지정왕 보살께 여쭈었다. 대사시오,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 그 가족들이 각종 공덕을 지어주거나 삼보를 공양하는 제를 올리고 선한 인연을 지어주면 명이 끝난 사람이 큰 이로움을 얻고 해탈까지 얻지 않게 했나이까. 지정왕 보살이 말씀하셨다. 장자여, 내가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 미래와 현재 일체 중생을 위해 간략히 말하겠노라. 장자여, 미래와 현재 중생들이 목숨을 다 인종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을 수 있어도 본래의 죄가 얼마나 크든 원래 죄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 해탈을 얻을 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길, 어떤 이가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업만을 많이 지었지만 왕생한 후 집안의 여러 가족들이 그를 위해 공덕을 지었다면 이 공덕으로 돌아오는 이로움 중에, 자, 여기서 산수 문제가 나옵니다. 7분의 1은 망자가 얻을 것이오. 즉 7분의 1의 복덕은 망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컨대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해 공양하고 공덕을 지어드리면 그렇게 쌓은 공덕으로 인한 이로움은 왕생하신 분에게 1만 돌아갑니다. 7분의 1만 돌아가죠. 나머지 7분의 6은 어디로 갈까요? 공양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들이 7분의 6의 공덕을 받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미래와 현재의 사람들은 이 이치를 들었다면 건강할 때 미리 공덕을 많이 쌓도록 하라. 아직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 미리 많은 공덕을 쌓아두면 그 공덕의 7분의 7 전부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100% 모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임종이 이르렀을 때 염라 대왕에게 잡혀갈 일도 없겠죠. 곧장 천국이나 급락세계에 오를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보통 중생은 왕생한 후에 가족들이 대신 공덕을 지어주면 7분의 6이 살아있는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보살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한 대귀신들이 언제 잡으러 올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길을 나서자마자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데 이는 큰 귀신이 나타나 데려간 겁니다. 언제 찾아오든 왕생한 후에는 어둠을 헤매는 영혼이 되어
자신의 선악을 알지 못하느니 왕생한 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왕생한 후 40일 이내의 영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일부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염라대왕의 심판을 마치면 자신의 업보에 따라 환생이 정해진다.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과정은 정말 괴롭고 애가 타느니라. 입시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때처럼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합격 여부가 무척 중요하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하물며 악도로 빠져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환생하기 전 49일 이내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막 왕생한 사람은 49일 동안 판결을 기다립니다. 사실 그때가 되면 정신은 혼미하지만 본인의 깊고 깊은 정신과 의식, 즉 근원적 정신은 분명 존재하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족들이 자신을 대신해 공덕을 쌓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는 순간이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게다가 소식을 전하기도 어렵죠. 전화를 걸 수도 없고 문자를 보낼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가 아주 강해야만 가족 꿈에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벌을 받는 중이라 꿈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49일이 지나면 판결된 업에 따라 환생하거나 과보를 받는다. 만약 이 사람이 생전에 많은 악업을 지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천 수백 년 동안 악도에서 벌을 받고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다.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대죄를 지었다면 오무간 지옥은 가장 무겁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머무는 지옥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천겁 만겁 동안 영원히 헤어날 날이 없느니라. 망자를 위해 49일 안에 공덕을 쌓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길, 장자여, 죄업을 지은 중생이 명을 마친 뒤 가족이 그를 위해 삼보를 공양하는 죄를 올린다면, 즉 망자를 위해서 밥을 지어 삼보를 공양하면 망자를 위해 공덕을 쌓고 죄업을 멸해줍니다. 물론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식을 마치기 전 또는 제식을 마친 뒤 공양한 밥과 반찬을 땅에 함부로 흘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특히 땅에 떨어진 음식은 불가삼보에 공양하면 안 됩니다. 특히 드시는 분들은 출가한 대스님이십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을 깨끗이 씻으면 무엇이 문제냐 하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공양 올리지 마십시오. 음식을 버리면 더더욱 안 됩니다. 땅에 떨어졌다면 공양하지 말고 본인이 먹으면 됩니다. 아니면 짐승들에게 먹여도 됩니다. 삼보에 공양하는 모든 공양품은 공양을 올리기 전, 특히 음식은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아니 된다. 먹고 남은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하면 공덕은커녕 오히려 죄가 됩니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지정왕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만일 이를 어기고 스스로 먼저 입을 대거나 공양을 할 때 공경하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공양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양을 할 때 공경심이 부족하고 마음이 경건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명을 마친 뒤 일말의 이로움도 얻을 수 없느니라. 공양이 헛되어 버립니다. 공양이란 원래 선의 행동 아닙니까? 하지만 공경심이 부족하고 겁도 없이 대충대충 혼성으로 공양한다면 아무 공덕도 얻지 못하고 훗날 임종에 이를 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로 만약 진심과 정성을 다해 공경심을 갖춰 공양하며 공양에 쓰이는 모든 음식과 도구와 그릇과 접시 등 모든 것을 정갈하게 해 부처님과 승려에게 공양한다면 그러한 공양으로 얻은 공덕의 7분의 1은 수명을 마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장자여, 중생이 부모나 가족이 왕생한 후 그들을 위해 경건하게 죄를 마련하여 공양한다면 왕생한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복덕과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보십시오. 읽어 다 드리지 않습니까? 지장보살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의 무수무량한 귀신들이 모두 무량한 보리심을 내었다. 보리심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대변장제 역시 공경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지장왕 보살께 공손히 예를 갖추고 자신의 자리로 물러갔다. 제 칠품은 여기서 원만합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제7품 이익존 망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이익되다. 이때 지장왕 보살이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땅의 중생들을 보니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 쌓는 업보는 모두 죄업입니다. 방금 선행을 하고 복을 쌓고도 뒤돌아서면 금세 발심이 퇴보하여 다시 처음에 저속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악연을 만나 꾸임에 넘어가면 악한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짊어진 채로 미끄러운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이 그 걸음이 점점 힘겹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의 인도와 도움을 받는다면 이런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나아가 그 모든 부담을 전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식 자체가 거대한 공덕과 위력을 가졌기에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게다가 선지식은 친히 중생의 발을 받쳐주며 진흙으로 가득한 늪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늪에서 구해낸 뒤에도 반드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당부하면서 다시는 방금 걸어온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라고 일러둡니다. 세존이시여, 습관적으로 악을 일삼는 중생은 대부분 작은 악행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큰 악행을 일삼으며 악이 계속 커져 끝없는 죄업을 받습니다. 중생은 이런 습성이 있기에 임종 전 부모와 친척들이 이분을 위해 공덕과 복을 쌓아 좋은 곳으로 왕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보살상에 산계를 드리워드리거나 불전에 등을 공양하거나 이경을 독송하거나 또는 직접 불보살상을 공양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자 앞에서 불보살님의 명호나 벽지불 명호를 염송해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독성하여 임종을 앞둔 분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업을 저지른 중생들은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친인척이 대신 자비의 공덕을 지어주었기에 어쩌면 이런 악업이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왕생한 이후 첫 49일 안에 정성껏 왕생자를 위해 여러 선행과 덕을 쌓으면 왕생자는 영원히 악도를 벗어나 인간으로 또는 천상에 환생하여 다양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덕을 지어준 현세의 가족과 친척들 역시 무량한 공덕과 이로움을 얻습니다. 따라서 나 지장보살은 오늘 이 법회에서 부처님과 천룡팔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등 모든 중생에게 권하노니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절대로 살생하지 말고 각종 악연을 짓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그릇된 종파나 귀신에게 청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생하여 귀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은 망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생한 자에게 새로운 악업과 악연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생한 망자가 생전에 여러 선근을 쌓았다면 천계 혹은 인간 세계에 들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가족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새로운 악업을 지었기에 왕생하는 자는 이로 인해 선악을 판별할 때 영향을 받습니다. 만일 임종을 앞둔 자가 생전에 선근이 별로 없다면
자신이 저지른 악업의 정도에 따라 악도에 빠질 것이니 어찌 이를 가족이 두고만 볼 것이며 어찌 더 많은 악업을 씌우겠습니까? 어떤 이가 먼 곳에서 오느라 3일을 굶었습니다. 거기다 100근이 넘는 짐까지 지고 오느라 이미 무척 지쳤습니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후련히 마주친 오랜 이웃이 짐을 좀 더 들어달라고 해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이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털끝만큼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했다면 그 선행으로 돌아오는 이로움은 모두 자신의 공덕으로 쌓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법회에 참여한 한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은 대변이었다. 이 장자는 아주 오래전 무생법인을 증득하였다. 장자는 공손히 합장하고 지장왕 보살께 여쭈었다. 대사시여, 중생들이 명을 마친 뒤 가족들이 공덕을 지어주거나 삼보를 공양하는 제를 올리고 선한 인연을 지어주면 명을 마친 사람이 큰 이로움을 얻고 해탈까지 얻지 않겠나이까. 지정왕 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장자여, 내가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 미래와 현재의 일체 중생을 위해 간략히 말하겠노라.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을 수 있어도 본래의 죄가 얼마나 크든 원래 죄가 있거나 없거나 모두 해탈을 얻을 것이니라. 어떤 이가 생전에 선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악업만을 많이 지었지만 왕생한 후 집안의 여러 가족들이 그를 위해 공덕을 지었다면 이 공덕으로 돌아오는 이로움 중에 7분의 1은 망자가 얻을 것이요 나머지 7분의 6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미래와 현재의 사람들은 이 이치를 들었다면 건강할 때에 미리 공덕을 많이 쌓도록 하라. 아직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을 때 미리 많은 공덕을 쌓아두면 그 공덕의 7분의 7 전부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상한 대귀신들이 언제 잡으러 올지 알 수 없노라. 언제 찾아오든 왕생한 후에는 어둠을 헤매는 영혼이 되어 자신의 선악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막 왕생한 후 49일 이내의 영혼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일부는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고 염라대왕이 심판을 마치면 자신의 업보에 따라 환생이 전해진다.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의 그 과정은 괴롭고 애가 탄다. 하물며 악도로 빠져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더 두렵지 않으리요. 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환생하기 전 49일 이내에 정신은 혼미하지만 근원적 정신은 분명 존재하며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공덕을 쌓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느니라. 49일이 지나면 판결된 업에 따라 환생하거나 과보를 받는다. 만약 이 사람이 생전에 많은 악업을 지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천 수백 년 동안 악도에서 벌을 받고 해탈할 날이 없다. 만약 오묵한 지옥에 떨어질 대죄를 지었다면 천겁 만겁 동안 영원히 헤어날 날이 없느니라. 그리고 장자여, 죄업을 지은 중생이 명을 마친 뒤 가족이 그를 위해 삼보를 공양하는 제를 올린다면 죄업을 멸해주느니라. 단 제식이 마치기 전 또는 제식을 마친 뒤 공양한 밥과 반찬을 땅에 함부로 흘리지 말아야 하고 삼보에 공양하는 모든 공양품은 공양을 올리기 전 특히 음식은 절대로 먼저 먹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공양을 할 때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명을 마친 뒤 일말의 이로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진심과 정성을 다해 공경심을 갖춰 공양에 쓰이는 모든 음식과 도구와 그릇 등 모든 것을 정갈하게 하여 부처님과 승려에게 공양한다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수명을 마치는 자가 얻을 것이다. 그러니 장자여, 중생이 부모나 가족이 왕생한 후 그들을 위해 경건하게 제를 마련하여 공양한다면 그 왕생한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 복덕과 이로움을 얻을 것이니라. 지정왕 보살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의 무수무량한 귀신들이 모두 무량한 보리심을 내었다. 대변장자 역시 공경한 마음으로 부처님과 지장왕 보살께 공손히 예를 갖추고 자신의 자리로 물러갔다. 为什么耶稣啊？哦，哈哈哈！为什么？